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뭐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리고 대략 6월 둘째 주에 옵션 만기 뭐 상황까지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하나하나 그러면 오늘 좀 준비해 주신 내용들 예. 좀 점검 좀 해볼까요? 예,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뭐냐면 테이퍼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들이 2013년 5월에 첫 주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5월 23일날 벤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번의 FOMC 회의를 거치고 나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고 언급했고요. 2014년 1월서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했습니다. 매월 100억 달러씩 줄여가면서 테이퍼링을 실시했는데 그때 어땠는지와 지금 그때와 비슷하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과 그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바 같이 2013년 5월 23일 날 테이퍼링을 첫 언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4년 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했습니다. 14년 1월. 예, 2013년 5월에 이 테이퍼링을 언급하기 시작한 요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7% 정도였어요. 1.7%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네. 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그 1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3%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자, 먼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때 1월에 고점을 찍고요. 2014년 동안 4년에 계속 테이퍼링을 실시를 했는데 2014년 연말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5%입니다.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네. 테이퍼링을 하는 동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져. 그래서 원위치를 했습니다. 네. 즉 무슨 표현이냐면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예고하고 하기 전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실시하는 동안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 사이에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의 시장은 5월에 발표를 하고 나서 6월에 저점 4.4%, 종가 1.5%로 하락했습니다. 크게 하락했다 반등을 주었죠. 그래서 요 반등에 힘입어서 7월에 상승했어요. 그랬다가 8월에 다시 3%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5월서부터 8월까지 시장이 등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어땠냐?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걸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예, 보고. 2013년을 복기하자라는 겁니다. 그 네. 이후에 2014년, 2014년 동안 시장은 지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어땠냐면요. 네, 우리 그때. 시장은 이때 테이퍼링 언급하고 곧바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약 8%, 10% 조정을 보였어요. 좀 크죠? 네. 미국보다 훨씬 더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죠. 네. 그랬지만 결국은 다시 올랐어요. 조정 보이고 나서 다시 올랐습니다. 즉, 미국보다 우리가 조정의 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갔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그때는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떨어졌다가 그랬다가 다시 1.3%에서 2.6%까지 올랐을 때는 언제냐면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기 직전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장이 또 괜찮았어요. 네. 즉 무슨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방향성은 비슷하게 가는데 네. 변동성이 더 크다라는 게첫 번째이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시장은 10년 만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6% 근처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 1.76% 갔을 때 시장이 우리 안 좋았죠. 그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PC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높게 발표가 돼서 네. 1.7%를 넘어서 1.8%, 2% 가까이 만약에 가는 현상이 벌어지면 네. 그때처럼 5%, 10% 조정을 볼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여기서 한번 크게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의 근간에는 이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꺾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시장은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13년, 2014년을 복기해 봤을 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기본적인 보고서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때 테이퍼링을 강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보면 CPI는 굉장히 이제 급등한 상황이 됐지만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테이퍼링 얘기와 양적 긴축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꺾임이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게 소위 애널리스트들의 이론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보고서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에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그렇게 움직였는데 지금도 같을까예요. 퀘스천마크가. 그런데 지금도 같을까에 같다라고 보는 이유는 결국 시장은 경기와 연동하면서 경기가 선행하면서 가기 때문에 같을 거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그때랑의 차이점이요? 네,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그때 벤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 벤이라고 그래서 돈을 막 뿌려댔을 때 뿌린 돈이 3조 달러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7조 달러, 8조 달러를 뿌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때부터 훨씬 돈, 많은 돈이 이번에 풀려있는 상황이에요.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려있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지 않고 더 갈 거라고 얘기하는 측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너무 많이 돈이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고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네. 또 하나는 그때는 시장이 제가 오늘 차트를 그래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차트 지금 안 띄워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차트를 다 보실 줄 아시죠. 그러니 네.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네. 나스닥이 08년도에 저점으로부터 이번 고점이 1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1,300포인트에서 14,00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10배 정도 올랐는데요. 한 10여 년 만에. 네, 10여 년 만에. 네. 그때 당시 2014년, 14년도에는요. 시장이 등락을 하면서 보시면 약 45도 정도 각도로 제 각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했어요. 네.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조정 보였다 올라가고 조정 보였다 올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그 차트를 각도를 보시면 월봉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상승의 폭이 거의 수직으로 상승을 했어요. 급격하게. 예,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때처럼 이 작은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가 고민인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예, 각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시장을 보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연동한다라고는 하지만 현실 투자에서는 그보다는 리스크 그리고 변동성이 훨씬 더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지금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2013년, 2014년 그때와 유사한 수준을 따를 것이라고 아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QT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정된 시나리오 대로 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충격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네. 지금 현재 풀린 돈과 그리고 시장의 상승폭 자체가 그때보다는 변동성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다음에 테이퍼링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는 요 이제 단계들을 아마 밟을 텐데 네. 그 사이에 뭐 대충 이제 그 각 단계의 초입 부분에선 한번 좀 꺾였다가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막상 테이퍼링 하고 혹은 이제 막상 뭐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상승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군요. 네, 네. 과거에 네. 그랬고요. 이번 2014년, 13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전에도 네.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더 올라갈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각 증권사 하우스들의 이제 보고서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저는 그러면 어떻게 보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여러분 그 나스닥은 주봉상에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습니다. 나스닥은 10배 오른 상태에서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S&P 500이나 아니면 다우존 산업지수는요, 박스권이 아니에요.
주봉상으로 보면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만 네.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약 600% 올랐더라고요. 저점으로부터 봤을 때는요. 아. 근데 제가 왜 이 퍼센트를 자꾸 얘기하냐면요. 네.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부터 2016년, 2017년도까지 오르는 폭이 한 5배 정도 올랐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요번에 1년 만에 그냥 더블이 난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래서 10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폭이 그렇게 강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폭이 그렇게 강했다라는 변동성을 기본적으로 깔고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돈이 풀린 돈을 회수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회수하는 단계가 워낙 많이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풀면은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강력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연준이 시장을 항상 바라보면서 거래를 하지 그렇게까지 거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꺼지는 상황이 아닌 그 안에서 많은 게 있다면 또는 추세적으로 약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를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 시장은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보시면 우리 시장은 과거에는요. 500에서 1000포인트 사이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IF 외환위기를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드디어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1000에서 2000 사이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10년 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2000포인트에서 892포인트까지 떨어져서 또 2000에서 1000 사이에 있던 게 다 1000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2800포인트까지 간 거거든요. 지금은 3100포인트에 있잖아요. 네.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은 꽤 오랜 동안 한 10년 동안 박스권에 500에 1000에서 있다가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 그걸 극복하고 1000에서 2000까지 있다가 또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 그 다음에 2000에서 3000에 다시 간 거거든요. 네. 이번에 저점을, 이건 이제 길게 본 거고, 요번에 저점을 판단해 보면, 요번에 저점이 1430 몇 포인트니까 1500포인트라고 칠게요. 네. 2000포인트 위에서 15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31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더블이 난 거지 않습니까? 네. 지수 자체가 더블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그냥 바로 간 게 아니고 15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정도까지 갔다가 그랬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3266포인트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게 따져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있습니다. 즉 미국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이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된다면 우리 시장도 꺾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이 여기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고 3266포인트를 돌파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고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그런 거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올라가서 위로 치고 가면서 추세적으로 미국 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우리 시장은 박스권 있다가 돌파하고 박스권 있다가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 박스권 안에 있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요. 실전 투자에서 네. 향후에 그러면 나는 어떤 투자를 할까라는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전략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시장을 대세 상승 시장이 있고 대세 하락 시장이 있고 상승 후에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는 시장이 있고 하락 후에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는 시장이 있고 그래요. 네. 우리가 08년도에 저점을 찍고 2000포인트까지 올라온 다음에 2000포인트에서 7년 동안 박스 피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올랐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번에 한 단계 레벨업된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어요. 지금 상황이요. 꽤 오래. 예, 꽤 오랫동안. 예.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하면 이러면 상승 후에 박스권에 갇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목장세가 이루어집니다. 왜냐? 돈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들어와 있는 돈이 지수를 베팅을 해야 되는데 대형주 베팅해야 되는데 대형주가 갇혀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네. 지수가 갇혀 있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갇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야 이건 아니구나라고 판단이 됐을 때 돈은 항상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흐르거든요. 네.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면 중형주나 아주 작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중형주에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하반기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예를 들면요. 우리 지금 오늘 IT 종목이 많이 떨어졌어요.
IT? 그런, 예, IT 종목이 예. 많이 떨어졌는데 IT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했죠. 특히 반도체 기대를 했죠. 왜 기대를 했느냐. 지금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등의 후반 기업의 수혜가 있지 않겠냐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IT 기업의 후공정 기업에 어떤 게 있냐로서 오늘 하루 종일 저도 그런 통화를 받고 저도 종목을 그런 종목을 찾았어요. 네. 자, 어떤 게 아직까지 저평가이냐, 업사이드가 더 많냐, 어떤 게 좋겠냐 이런 종목을 계속 오늘 찾고 있는 차에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오늘 이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반도체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지금의 시황 상황으로 판단한다 해본다면 네? 저기 엔드에 있는 그 최종 제품 있지 않습니까? 최종 제품보다 오히려 이렇게 장비 소재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중형주급에 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우리가 좀 비율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장비나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 가운데 조금 네.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예, 예. 종목들.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이 진짜냐 이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미 그러셔고 지금 한미약품 살 뻔했잖아요, 방금. 한미약품도 요즘에 거론을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아무튼요.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 건설하면서 베트남 진출이 막 러시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베트남에 예, 한참 뭐 붐이 예, 있었죠. 예, 그때 돌풍이 있었을 때 베트남의 삼성전자 옆으로 따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결국 되게 좋았어요. 계속. 이번에는 이게 기회이면서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공정을 짓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부품이나 아니면 장비 소재를 미국의 기업들에서 받았으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거 낙오되는 기업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겠죠. 또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거기 따라가는 기업들이 수혜를 이제 픽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픽하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봐야 되나? 애널리스트는 그걸 아나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야, 눈에 보인 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선배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방송 보실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거기에 삼성전자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어요. 삼성전자 네. 꼭 데리고 다니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업들이 이런 구간에서 뭐 조종을 보이고 이렇다면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그런 종목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박스권에 갇혀 있고 종목 장세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에.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그 해당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긴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종목 잘 못 고른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면 예. 차라리 간접 투자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뭐 간접 투자 그래서 내일 나오는 게 예. 그런 액티브형 ETF가 출시가 됩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ETF 시작할 때는 좀 좋거든요. 그러니 이제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열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나열된 종목들의 차트하고 수급을 보면요. 네. 결국은 좋은 종목들은 지금 밑으로 안 흘렀습니다. 그 종목 흐르지 않고 옆으로 있거나 네. 밑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종목들은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래로 흐른 종목들은 뭔가 지금 이제 거기서 낙오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네. 거기에 지금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종목들, 수급이 계속 있는 종목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좋은 종목들은 버리지 않아요. 계속 이제 들고 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든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왜 힘들다고 표현하냐면은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뭐 IT의 주도 종목이나 바이오의 주도 종목이 뜨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네네. 지수 자체가 그렇게 급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뉴스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5월 3일부터 부분 공매도 제기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전화사채 주식 전환 용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문제 제기해 주셨죠. 이게 무차이 이 차익 거래가 되지 않냐, 무위험 차익 거래가 되지 않냐, 이거 문제가 되지 않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네. 이번에 5월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업들이 주식 전환 비율이 대폭 감소했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일이 됐는데 네. 이제부터 주식 전환할 수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뒀다는 거예요. 그냥요. 전환하지 않고. 아.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델타 헤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델타 헤지 전략은 뭐예요? 좀 어렵지만 설명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기초자산이나 선물 가격 변화에 따라서 옵션 가격의 변화 정도를 델타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네. 포지션을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즉 주식 가격 변동이 어떻게 나던 간에 내 포지션을 일정 정도 수익이 나게끔 포지션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이거 지금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주식 전환으로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데 주식으로 네? 전환해서 주식 전환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지금 네. 현재 20,000원이에요. 그럼 전환해서 매도 때리면 5,000원 먹는 거잖아요. 5,000원이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5,000원씩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만주가 있으면은 5천만 원의 이익이 확보된 거잖아요. 네. 5천만 원의 이익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른 종목에 이걸 거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을 액티브하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액티브하게 거래를 하면서 이익이 나면 좋고 깨지는 정도를 5,000원 안에서 하는 거죠. 5천만 원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네. 이 손실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포지션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어떤 종목을 만약 그러니까 주식 전환해서 팔면 무조건 5천만 원 먹는 건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다른 네. 애들을 막 네. 거래를 해서 얘 다 네. 손해 보더라도 5천만 네. 원 어쨌든 얘는 네. 남아 있으니까. 네. 그렇게 거래를 한다고요? 예. 좀 이상하죠. 아니, 그냥... 무슨 거래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채권형 펀드들 중에서요. 네. 채권형 펀드들 중에서 어떤 펀드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채권이요. 채권이 연 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고정 이익을 낼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5%의 이익이 확보됐잖아요. 네. 그럼 그 5%의 이익을 가지고 아주 고위험의 상품 옵션이나 이런 상품에 대해서 집중 투자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네. 얘는 대신 어떻게 하냐면 5%의 이하로 떨어지면은 안 되게끔 만들어놔요. 그리고 위로는 열리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손절매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익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변동성을 네. 위해서. 근데 이런 전략을 쓰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보면. 예, 근데 5천만 원을 만약에 내가 그냥 안 팔고 냅뒀다가 예. 나중에 그 5천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델타 헤지 전략이라는 거예요. 2만 원이 1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떨어져서 1만 8천 원이 되면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얘를 3천만 원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늘어나면 더 많이 늘리고 변동성을 얘를 줄이면 더 줄이고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겠다 이거죠? 예, 예,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환하지 않고 요 전략으로 계속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풀리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 않으면 상당 동안 상당 기간 동안 이 중소형주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이게 풀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진짜 전환 마감이 돼갖고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예, 예. 전환 마감일이 굉장히 기간이 멀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 기업의 모멘텀이 생기면서 위로 그냥 진짜 좋아져야 돼요. 엄청나게 좋아지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 환경이 확 변화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답답하게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만약에 이 저기 그 채권을 전환 안 하고 있으면 예. 그 해당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주식 안 팔고 있으면 계속 늘려져 있으니까요. 올리지를 못하고 계속 늘려져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만 약해도 빠지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차라리 그냥
전환해가지고 매도가 나왔어요. 네. 그걸 누군가 받았어요. 네. 그리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오버잉 이슈가 없어지잖아요. 오버잉 이슈라 하면 앞으로 나올 매물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를? 네. 그런데 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얘, 이 종목은 매수가. 그 걱정 때문에 있어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답답한 면이 있는 거죠. 아, 이게.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편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아, 그런 것도 또 있군요. 그리고 이런 의미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그 반도체 쪽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고요. 많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요즘에 제약바이오 얘기 별로 안 하죠. 제약바이오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예, 다음 주에 미국의 임상종약학회 아스코가 열립니다. 네. 이제 초록 공개하는 이 기업들이 몇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미국 임상종약학회. 예, 네. 지금 암막회에서는 가장 큰 학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가장 큰 학회이고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있어요.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들려고 하냐면 6월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이벤트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기대해 볼까? 좀 사볼까?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두 가지 측면에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시장에는 스마트머니들이 있는데 이 스마트머니들은 항상 뭘 찾아다니냐면 단기에 딱 지들이 사면은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빈집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매물이 별로 없는 거. 네? 많이 빠져갖고 오를 때 가볍게 오를 수 있는 거 있죠. 요런 섹터를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그런 섹터들 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자. 그런 돈이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뭐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제 책을 많이 보셨겠지만 네. 그냥 사지 말고요. 이런 모멘텀이 있다 그냥 사지 말고 네. 이게 분명히 시그널을 줍니다. 신호를 줘요. 애들이 움직일 때는요. 아 스마트머니 움직임에 흔적이 있다는 거죠? 예, 예. 업종 차트에서 보시던 개별 종목에서 보시던 얘들이 움직일 때는 분명한 신호를 주거든요. 어떤 신호 예를 들면? 일단은 무조건 거래 대금이 늘어요. 거래 대금이 늘어요. 네, 거래 대금이 무조건 늡니다. 네.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커집니다. 가격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런 변동성이 생기면 아 이런 이벤트가 향후에 있는데 이런 게 생겼어? 그러면 야 이거 뭔가 조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우리도 투자자들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어떤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일정에 따라서 언제쯤 이게 움직이는 걸 보고 있다가 그 기간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6월에는 그럴 개연성이 지금 좀 있어 보입니다. 아직 지금 6월이 안 돼서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 오늘 또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기 참 어렵지만 제가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봐야 열흘 정도 남았네요. 예, 요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지 너무 위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말고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뭐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뭐 한미아플이라든지 종근당이나 녹십자라든지 이런 종목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미국 임상종약학회에서 뭔가 액션을 하는 그런 바이오 업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종목을 일단 해야 되고 시장이 약할 때는 그런 종목을 해야 되고요. 뭘 발표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시장이 좋을 때는 그게 좋으면 나머지도 쫓아다니죠. 이 좋으면 남이 쫓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왜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항상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요. 왜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제가 2013년도에 테이퍼링 예고했고 2014년도에 테이퍼링 시작했다 그랬죠. 2013년도에는요. 경기 민감주가 좋았고 성장주가 안 좋았거든요. 네. 2014년도에 여러분 차트 종목 업종 차트를 보세요. 2014년도에는요. 경기 민감주가 빠지고 소위 제약바이오나 필수 반도체나 아니면 필수 소비재하고 성장주가 떴어요. 2014년도에 네네. 오히려 그렇게 떴었거든요. 그러면서 2014년부터 뜨기 시작했고 2015년도에 어떻게 됐죠? 중국발 내수 부양책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네네네. 이 시장은 항상 그렇게 변화를 가진 거기 때문에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업종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지금 이거 지금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사가지고 기다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항상 먼저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잘 체크해서 미국 최대 그 종약학회 미국 임상 종약학회
여기에서 어떤 액션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끝으로 한두 개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3프로도 많이 보시고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지적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는 많이 아십니다. 보면 이렇게 뭐 댓글도 보고 여러분들 많이 아세요. 그리고 어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네. 여기 나오는 애널리스트보다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그 기업을 내가 다니고 있거나 그 기업을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더 잘 알겠죠.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사건들, 경기 지표들, 올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 가격 급등했죠. 뭐 테슬라가 급등했다 빠졌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죠. 구리 가격이 급등했죠. 철강세 급등했다 빠지죠. 또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난다 그러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예요, 코로나.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돈을 왕창 풀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령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공급이 안 됐고 쇼티지가 발생이 됐고 그것 때문에 돈이 풀린 상태에서 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발생하는 시황이나 모든 것들을 가만히 눈 감고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먼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해소되는 상황이 됐다. 네. 그러면 지금의 얘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시황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철강 가격 있잖아요. 네네. 철강 가격이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이 되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철강 수요가 많아져서 철강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습니까? 네.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철강 가격 급등이요? 그렇게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경기가 네네네. 막 좋아져서 막 자동차가 엄청 팔려서 자동차에 철강 필요 이러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게 아니고요. 네. 돈이 일단 많이 풀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 사재기를 했어요. 네. 한 축이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봉쇄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후에 철강 가격이 더 오르면서 여기가 더 좋아지려면 정말 경기가 확장이 되면서 철강 수요가 늘어날 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모든 섹터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야.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네. 어떤 지금 지표라든지 뭐 테이퍼링을 얘기하던 아니면 뭐 랠리가 벌어지는 어떤 것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답이 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나는 그 다음에 투자를 뭘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관점에서 놓고 시황을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한번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추까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각 섹터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장도 보면요. 왜 시장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체 시장만 한번 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년도에 나스닥이 16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600포인트인지 1200포인트인지 네. 1265포인트요. 네, 제가 네. 이거 써놨네요. 1265포인트였는데 그로부터 거의 10년 동안 얘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랬다가 작년에 돈을 풀면서 거기서부터 더블로 올라가면서 14,000포인트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런 각도로 올랐던 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건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재워지거나 아니면 이거 너무 돈을 많이 풀었어요라는 것이 다시 비정상이 다시 정상으로 회귀되는 것을 바라본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이 각도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내려오는 것을 급격하게 내려오면 시장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연착륙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연준이 이걸 시킬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간다면 시장에 그래도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까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칫 실수하면 이거는 급격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 지금 돈을 풀려서 돈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만약에 바라보고서 시장을 바라보면요. 내려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내려오는 게 어떻게 내려오는 거냐, 나는 어떤 섹터에서 거래할 거냐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지. 네. 기본적인 전체 흐름에서는 코로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 내려오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 총 돈인데 여기서 테이퍼링 한다고 해도 100억, 102억, 104억, 106억 되다가 네. 107억, 108억 이렇게 이제 줄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인다는 게 100억에서 99억, 98억 이렇게 줄인다는 게 아니고 네. 늘리는 속도를 좀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식도 올라가는 게 약간 천천히 올라가면 오케이. 네. 근데 그보다 뭐 현재 가격보다 더 주식이 떨어진다면 그건 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제 말씀은 테이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을 이렇게 올라갔다 이만큼 올라간 건 돈을 풀어서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돈의 힘으로. 네. 예, 그랬잖아요. 네. 테이퍼링은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돈을 계속 유동성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시장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군요. 변동성을 주더라도. 그럼 그 이후? 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는 결국은 이게 뭐 내려와야 네. 정상이다라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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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근데 연준에서 2023년 이후에 한다고 하니 네.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올 하반기에 우리한테 시장에선 기회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갖고 저도 그 기대를 갖고 투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기대를 또 하면서 예, 회로를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우리 박병장 부장님 오늘도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아, 일 다 끝내고 또 업무 보시고 와서 또 이렇게 한 시간 넘게 말씀하신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저녁에 하니까 하루 종일 시장 보는 거 지쳤고. 그렇죠. 그러다가 아. 하보니까 뭐 얘기하기가 네. 좀 힘들어서 목청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부담스럽고 뭐 각설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네. 여러분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또 어떤 분에게 언짢을 수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서 그렇죠, 그렇죠. 한번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나도 이런 생각했는데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냥 가져주는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람은 그렇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박병장 부장님 책 좀 보려고 그랬더니 배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네. 여기저기서 막 너무 많이 팔려갖고 출판사가 아주 찍어내는데 바쁘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우리 박병장 부장님 매매 기술도 혹시 시간 괜찮으신 분들 특히 뭐 매 처음 시작하는 분들보다 오히려 저는 조금 그래도 주식 투자 한두 번 해보셨던 분들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안 놓치고 하시는군요. 시간 책, 드리겠습니다. 네. 책 광고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원래 자기 본인 투자에서 네. 투자해서 나쁘지 않았던 분들 있죠. 네. 또는 롱텀으로 같이 투자해서 나쁘지 않았던 분들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매매할 때 나 지금 이거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고민이 항상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수 신호라는 게 사람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궁금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 매매 원칙은 분명히 정해놔야 되거든요. 단순화 시켜야 되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런 분들은 무조건 모든 분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매매를 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 제가 왜 굳이 그런 분들한테 제 책인데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헷갈릴 수 있어요. 아. 매매 원칙이라는 거는 자신이 만들어 놓고 맞든 틀리든 쭉 가다가 어느 안 돼.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서 다른 걸 해 이러는 거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그래서 아. 가치 투자도 하고 또는 뭐 매매 타이밍 잡고 단기거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네. 현지고 내 상황에서 맞는 틀을 매매 원칙을 가져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본인의 스타일이 확실히 있으신 분들은 굳이 네. 볼 필요 없다. 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투자하신 분들 그리 뭐 굳이 볼 필요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책 쓰신 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참 거의 없는데 우리 박병창 부장님 진정성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아, 내일은 아침에 뵙게 되겠죠? 네. 네. 아유, 하여튼 자주 저희 3프로TV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